마리아, 레아야, 밥 먹기 일어나. 남자 두 명이 지나간다. 3, 2, 1. 뭔가 매일매일 하루가 반복되는 기분이야. 여보, 오늘은 무슨 반찬이야? 아, 당근이야. 당근을 또 많이 샀지 뭐야? 이거 봐, 엄마는 손도 안 쓰는데 자동으로 음식이 생겼어. 어? 마리아 왜 그래? 식사하자. 엄마는 쪽쪽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안 먹고 있어. 여보, 그럼 우리 다녀올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들 조심히 다녀와. 그냥 내 옆에서 출근하는 척만 하는 거였어. 야! 뭐해? 빨리 와! 오빠! 이 세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 이? 뭐래? 어? 맞아. 이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이뻐하는데 오빠는 날 안 이뻐하잖아. 응? 얘가 공주병이 들었네. 오빠 있잖아. 허허! 그래! 어? 이 세계가 가짜인 것 같다고? 공주병에 이제 망상까지. 약 처방 받으러 가자. 오늘 학교 말고. 아, 조용히 따라와봐. 내가 내 말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보여줄게. 야! 안 돼! 우린 지금 평소에 하던 대로 학교에 가야 된다고! 아, 진짜! 따라와봐, 이 곰탱아! 어? 오빠, 여기야. 여긴 그냥 차도잖아. 자, 3, 2, 1. 뭐야, 차 사고! 빨리 고마리 119 불러! 기다려봐! 어? 이게 뭐야? 어? 오빠 봤지? 리스폰이라는 글자랑 동시에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어? 리스폰?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쨌든 여긴 가짜 세상인 거야. 진짜면 저 사람들은 벌써 죽었어. 저렇게 되살아나서 다시 차에 치이지 않는다고. 가짜 세상, 리스폰, 게임 같은 홀로그램. 어? 설마 여긴 게임 속 세상? 게임 속 세상? 아이, 설마 아니겠지? 오빠, 여기 이런 게 떨어져 있어. 어? 이건 내가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어? 불사의 토템이잖아. 오빠, 확인해보려면 이 수밖에 없어. 이건 아닌 것 같음. 그게 진짜 게임 속 아이템인 불사의 토템이 맞으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 아니야. 보통 사람은 이 높이면 죽는다고. 그래도 이건... 에이, 떨어져! 아! 오빠! 어? 우와, 진짜 됐어! 어? 어? 진짜 게임 속 세상이었어. 그럼 명령어 같은 것도 되는 거 아니야? 플라이! 그게 뭐야? 아니, 하늘을 나는 명령어 모름? 아이, 진짜 게임 안 해본 티내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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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난다! 진짜? 난다요! 우와, 하늘 난다! 오! 우와! 이쪽으로 가보자! 오! 오빠, 저기 봐! 어? 어? 저게 뭐야? 벽이 쳐져 있어! 어? 입 밖으로 못 나가는데? 아유, 안 나가지네? 오빠, 근데 이쯤에서 진짜 이곳이 게임 세상이라면 우린 뭐지?
설마 우린 게임 속 NPC가 아닐까? 나와라 곡괭이! 어? 뭐? 지금 뭐해? 우린 게임 속 세상에 갇힌 거잖아. 우리가 게임 속 NPC로 평생 조종당하며 살 순 없어. 땅 밑으로 내려가서 탈출할 거야. 어? 아래로 내려간다고 탈출할 수 있을까? 하, 해보는 거지. 어? 오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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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분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 내가 왜 위에서 떨어지지? 게임 세상이잖아. 우린 절대 나갈 수 없을 거야. 뭐? 젠장. 그럼 내일도 모레도, 내일 모레도, 매일매일 우린 조종당하는 거야. 어이, 생각해보면 나 6년 넘게 계속 나이도 안 먹고 뭔가 수상했어. 그럼 우린 이제 뭘 해야 될까? 우린 이대로 게임 속에 갇혀 사는 거야? 글쎄, 일단 이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건 오빠랑 나 둘뿐인 것 같아. 어? 방금 뭐야? 뭔가 지지직 떨었어. 방금 뭐지? 야야, 게임에 버그 발생이래. 또 버그 때문에 야근해야겠네. 이번엔 뭐래? NPC가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는데.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가보자. 어디로? 이쪽 방향에서 소리가 들렸어. 같이 가. 이쪽이었는데. 바이러스 여러분, 여기까지 왔군요. 잉여맨 가족 NPC인 고마리 그리고 김니아,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이 게임 관리자입니다. NPC자들이 자아를 갖게 되다니 이건 신기하군요. 이런 버그는 게임에서 처음이에요. 말도 안 돼. 진짜 우리가 NPC였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긴요. 여러분들은 게임 데이터일 뿐입니다. 저희가 명령어를 입력하는 대로 움직이는 NPC일 뿐이죠. 하지만 버그가 생겨서 여러분들은 마치 사람처럼 자아가 생겼군요. 당신들과 방금 나눈 대화는 모두 지워진 채 다시 프로그래밍 된 대로 활동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왜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NPC를 이용해서 재밌는 사항을 만들고 있거든요. 마치 인형놀이처럼요. 그럼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뭐요?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을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이죠. 100만 명 정도 보고 있어요. 그걸로 지금 저는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거였어? 어쨌든 바이러스 때문에 NPC들이 자아가 생기다니 참 재밌어요. 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를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그럼 우린 다시... 마리아, 리아야, 밥 먹기 일어나렴. 네. 하하하하하. 오늘은 이 NPC들로 어떤 상황을 찍어볼까? 끝.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기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서지오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효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평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커파님, 우왕님, 정우님.